안녕하세요, 핫도그다. 오늘도 안 돌아올 것 같이 해놓고 또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점 그 짬밥 올린 거 없는데? 하나. 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안 돌아올 것 같이 해놓고 또 돌아온 핫도그TV의 글자먹 파워. 저희가 네네. 그 먹방을 뭐 안 할 것처럼 계속 해놓고선 그 국군의 날 특집 한번 때리고요. 이제 특집으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찾으려고요. 너무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. 그러면 오늘은 무슨 특집이죠? 자, 오늘 한글날. 한글날이 뭐 한 날이에요?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한 날 맞나요?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? 그렇지 않나요? 한글의 날? 한글이 나온 창단한 날. 발행? 그것도 모르세요? 그것도 모르세요?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배포한 날 아니에요. 반포한 날. 각자 오빠는 세 가지 음식을 준비해드렸는데요. 문제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음식이 없습니다. 아, 오케이. 점심도 안 주고 굶겨놓고 가혹하네요, 역시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음식에 대한 초성 첫 글자만 알려드릴 건데요. 오케이. 첫 번째 초성은요. 시옷. 자, 시옷? 시옷이 뭐야? 맛있는 거예요? 맛있어요. 새우? 새우 초밥? 그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, 선생님? 힌트 주세요.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. 너무 빡센데? 바로 사진 힌트인데요. 오케이. 사진을 보고 이 음식을 유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사진 보면 바로 아는 거 아니야? 에? 이 사진은 어떤 영화의 어떤 캐릭터일까요? 말죽거리잖아, 없어에서 친구들이잖아. 새우버거! 새우버거 틀렸습니다! 어? 나 또 돼? 나 알려주고요. 에이. 힌트. 새우, 예, 햄버거잖아. 얘 캐릭터가 햄버거. 이게 힌트야. 새우 햄버거인지 새우 버거인지 모르겠는데. 자, 시옷이 과연 새우가 아닌가? 정답. 훈살 치킨? 훈살 치킨. 틀렸어. 아, 왜 혼자 거꾸로 가냐고. 시옷이 들어가는 햄버거 뭐가 있지? 수제버거. 정답. 아! 수제버거는 임식의 이름이 아니잖아요. 수제버거도 음식의 이름이죠. 자, 첫 번째 음식 수제버거. 와, 무슨 맛이에요? 우와. 한번 먹어볼게요. 이 맛. 아, 자, 초장인데 나 한 입도 못 먹었는데. 자, 그대로 내려놓으시고요. 아니면 그대로 내려주시고요. 후회 안 해요? 자, 갈게요. 이러다 이거 꽝 나옵니다. 한 숟가락. 숟가락 어떻게 먹으려고? 아, 그럼 먹으면 되지. 한 번 더? 네. 한 번 더 기회 줘요? 네. 숟가락 말고. 근데 더 안 좋은 것도 있잖아. 뭐 피디아님이나 이런 거 있잖아. 그죠. 괜찮아? 딱 한 숟가락은 제가 봐서 딱 중간급이거든요. 네. 일반 중에서.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또 합니다. 오케이. 네. 자, 더 가르쳐 드릴게요. 먹고 더블 갈게요. 자, 여기다 드릴 수도 있어요. 네, 오케이. 아, 그걸 왜 이쯤 말해요? 아니, 원래 있었잖아. 뭘 이쯤 말해요? 너 각자 오빠 한 통 해봤어? 자, 갑니다. 자, 갈게요. 자, 안 봤어요? 제발. 안 봤어요? 안 봤어요? 안 봤어요? 제발! 야, 이게 나왔어! 자, 어떻게 하겠습니까? 했으면 좋겠어, 안 했으면 좋겠어. 네? 안 했으면 좋겠어. 안 했으면 좋겠어. 할게요. 하나, 둘, 셋! 음식! 아, 아, 리얼 나 배고파. 아, 왜, 아, 그, 아, 아. 하지만. 아, 초반부터. 뭐가! 음식 이제 그럴 건데. 야, 먹방 언제 할 건데. 오케이. 아, 난 모르겠다. 내 운명에. 운명에 막히겠다! 뭐야? 아닌 것 같아. 어떻게 하시겠어요? 바꿔도 돼요? 아, 그래? 너도 기회 줬으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. 추천은 안 할게요. 저 바꾸겠습니다. 아. 바꾸시겠어요? 자, 그럼 그것은 그대로 내려놔 주시고요. 봐도 돼요? 바꾸기로 했으니까. 네. 음식. 와!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한다. 나 코카콜라. 또 들어가요? 음식 끝자가 왜 또 들어가요? 들어가죠. 바꿔보세요. 오케이, 기회 주셨으니까 저는 또 드리는 거예요.
저 정재열. 요즘 주식 완전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이 몸에 운이 가득 찼단 말입니다. 의식교체 한번 더 뽑아버릴게요. 네. 잡으면 낙자물입니다. 네. 눈 보지 마세요, 보지 마세요. 눈 보지 마세요. 안 돼요. 그러면 그냥 고를게요. 다섯 개죠, 지금. 네, 지금. 오른쪽이 두 번째 거. 오른쪽이 두 번째 거. 그거 오른쪽이 두 번째 아닌 것 같은데? 다시 해주세요. 어, 왜 그러세요? 자, 오른쪽이 두 번째. 요거죠. 자, 눈 감으세요. 네. 들고 고민을 한번 하세요. 자, 이거 들으세요. 아, 머릿속에 들으세요. 잠시만요. 저 심장 소리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? 진짜 고마워. 개 뛰는데요? 공개할게요. 바꿀 수 있어요. 기회 드릴게요. 저 바꿀게요. 안 바꿔요? 네. 오케이. 자, 한 번 더 시타면 바꿀지 안 바꿀지 하세요. 안 바꾸겠습니다. 안 바꿔요? 네. 오케이. 자,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. 바꿔요, 안 바꿔요? 아니, 안 바꾼다니까. 왜 자꾸 기회를 줘요, 안 바꾼다는 사람한테. 하나, 둘, 셋. 다시 해보고는 돌아옵니다. 머리 야! 야,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? 아니, 숟가락. 하지마, 안 할게요. 세 번 나왔어요, 연속. 이거 지작이야. 내가 어떻게 알아, 저거를. 네가 줬잖아, 그리고. 와, 다음 라운드 갈게요, 이제. 먹으니까. 두입만 종이 주세요. 냄새 안 맡아볼래? 두입만. 양념 고맙고. 패티가 진짜 맛있는 패티예요. 싸울 패티가 아니야. 너 패티김이랑 무슨 관계야? 너 패티김 비깐 거야 지금? 너 지금 패티김 비깐 거야? 확실히 말해. 광고야 아니야? 소고기 패티예요 일단. 너 소고기랑 무슨 관계야? 너 소고기 비깐 거야? 존나 킹받네. 개 맛있어. 너 맛있겠네. 콜라 없나? 콜라? 언제부터 콜라를 줬다 그래, 먹방하는데. 콜라요? 저 17년도 못 줬는데. 이게 떡상 뒤에 노렸다가 떡먹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, 여러분. 다음 퀴즈 갑시다. 다음 음식 주세요. 다음 음식의 첫 번째 초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바로 이걸 어떻게 맞춰, 이씨. 이빨. 이빨? 무슨 이빨? 누렁 이빨. 아, 틀렸습니다. 보가 틀렸습니다. 사람 막하네. 네, 다음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. 사진 힌트인데요. 순발력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. 사진을 본 순간 집중해서 봐주세요. 알탕 고니. 아! 아, 기침. 정답. 고니를 보면 안 되고 아기를 봤어야죠. 아, 그럼 아기만 보여줘야지. 와, 이거 살로만이에요? 살로만 시켰어요? 공깃밥? 너무 좋아요. 아, 여기 지금 너무 서비스가 좋네. 아기 신문데 누가 공깃밥을 먹어. 아, 못 먹는 사람들 왜 이렇게 저기를 해? 아, 서비스 개 같잖아. 먹는 사람은 착해지고 못 먹는 사람은 성격이 두려워. 근데 뭐 멘트는 하고 처먹어요. 그냥 맨날 입에 쫓아넣지 말고. 아기 기름이에요. 배고파세요? 매콤한데 진짜 맛있게 매워요. 계속 들어가요. 매워서 아 힘들어 하면서 계속 넣어요 입에. 알죠? 너무 맛있어. 감자 맛있죠? 어우 맛있겠다. 이게 그 느글느글한 거 먹었더니 매콤한 아무튼 땡기네. 배가 좀 쉬워지죠? 아니요. 다음 음식 때문에 지금 제 배 약정은 아 오케이. 다음 음식 제가 먹겠습니다. 제가 햄버거 남기는 거 봤어요, 어디 가서. 저 오늘 남겼습니다. 오케이. 일단 마지막 음식을 향해서 배를 비워두는데요. 오케이, 렛츠고. 세 번째 음식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세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글자의 초성입니다. 아! 떡볶이! 떡볶이 공기도 들렸습니다. 아, 깜짝이야, 개새끼. 잠깐만. 나 맞출 것 같은데? 네. 떡보쌈? 떡보쌈? 힌트 안 해봐도 돼요? 잠깐 맞은 거 같아. 네, 틀렸습니다! 아, 정답! 또우겠지 떡볶이. 또우겠지 떡볶이. 브랜드 이름을 그렇게 거론하겠냐고. 틀렸습니다. 아니야? 근데 쌍둥이로 시작하는 게 얼마 없는데? 자, 다음 힌트. 여기를 보면은 스피드키즈야? 맞추기가 용이합니다. 어? 양궁? 정재열 씨 입에서 정답의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.
오른쪽 분 뭔지 아는 것 같은데 빨리 맞추세요. 자, 뭐지? 맞추세요. 뭔지 몰라요. 아, 이 의도적으로 안 맞추는 건 안 됩니다. 근데 뭐야? 힌트 줘봐. 자, 정재열 씨 빨리 맞추세요. 뭐가요? 또? 되게 야, 양궁판이잖아. 정재열 씨 차례. 똥냥낑? 똥냥낑? 어, 자. 야, 빨리 맞춰. 틀렸습니다. 야, 너 일부러 안 맞추는 게 어딨어? 와, 나 몰랐어! 뭔데? 자, 빨리 맞추세요. 똥냥꿍? 똥냥꿍? 틀렸습니다. 똥냥꿍? 똥냥꿍? 틀렸습니다. 어? 어? 정답이다! 정재열! 정재열! 아니야! 똥냥 콩 축하드립니다! 똥냥 이응이 들어가면서 똥냥 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똥냥 콩이고요. 아 진짜 나 싫어. 하필 정재열이 못 먹는 똥냥 콩을 갖다 오지. 아... 야, 너 햄버거 남기는 거 못 봤다, 진짜. 다음 음식 제가 먹겠습니다. 똠양꿍 좋아하는 사람 많어? 네. 아, 엄마가 그렇다 안 씻어놔가지고 새우를 세제물에 삶은 거야. 5억 줘, 이제 5억 줘. 까꿍. 자, 블라인드 테스트 지금 빨리 진행해볼게. 자, 눈 뜨세요. 고르세요. 하나, 둘, 정답! 자, 놀라운 사실, 똠양꿍은 세계 3대 진미에 들어가는 음식.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5가지 맛이 다 난대요. 단맛, 쓴맛, 짠맛 다 난대. 똥맛, 돼지맛, 닭벌레맛 이렇게. 아니 고수 하나 먹어봐, 너도. 와, 냄새가 그러더라고. 향이 세더라고. 이게 찐 고수야 내가 봤을 때. 자, 이렇게 마지막 음식 세계 3대 뭐 맛있는 것 중에 하나 똠양꿍까지 먹어봤는데 오늘 간만에 그 전에 봤으니까 어땠어요? 너무 재밌네. 개꿀잼인데. 옛날에 저희가 하도 뭐 이거 불편하다 저거 불편하다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못했는데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끼리 장난치고 이렇게 우리가 하던 취지대로 하는 것 같아서 재밌고 원래 초심을 찾고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릴 수 있게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. 아, 옆에서 그 초심 너무 찾으셨다. 아, 아니 똠양꿍 때문에. 자,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특집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신다면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시작!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월월!